자, 나데이트 나비는 네. 클로이 로봇이 무슨 뜻이야? 아, 여기 힌트가 다 있고. 창세기 26장 26 다 답이 있네.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를 로봇이라고 하나요? 로봇이라는 거는 우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네. 사업이 번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로봇이란 단어를 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든 애가 있잖아. 사무실 인대사가 맞아, 지금. 옛날에는 수도 문화가 없었으니까 우물 가지고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친족끼리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친족끼리 서로 뭐냐 영역도 갈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서로 옛날에는 다 목축업이었지. 네. 목축업이니까 우물이 아주 생겼는데. 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샘을 안 파겠지. 네.